하이, 안녕하세요. 리비입니다. 오늘 먹을 후식은 세상에서 제일 매운 초콜릿. 본식을 보양식으로 먹었으니까 후식은 조금 조져보자고. 저는 해외 직구에서 샀습니다. 배송비까지 해서 가격은 약 4만원이에요 정확한 거는 더보기에 표시할게요. 더럽게 조금 해가지고 얘가 4만원이 넘어요. 도마를 가져와야겠다.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. 올 때 다 녹아서 와가지고 날씨가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었습니다. 얘가 900만 스코빌이래요. 그래서 햇불닭에 한 1000배 정도 맵다고 하는데. 어머머머, 부서져서 왔잖아. 한 조각 조금 넘게가 이미 부서져 있네요. 나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. 나 이거 사실 좀 기대했거든. 달려. 와. 이게 먹자마자 일단 초콜릿 향부터 나는데 그 초콜릿 향 뒤에 갑자기 고추 맛이 확 와요. 청양고추, 되게 매운 청양고추를 먹은 것 같은 느낌. 초콜릿 안에서 뭐 씹히는 것 같은데? 캡사이신 가루인가? 네, 맛 없습니다. 맛은 없어요. 처음에만 초콜릿 맛이고 그 다음에 되게 매워요. 와, 되게 맵다 이거. 와, 진짜 한 조각만으로도 더. 와, 아, 계속 오는구나. 그리고 이 친구가 근데 참을 수 있는 매움 정도긴 하거든요. 아닌가? 아, 잠깐만, 속이 쓰려오고 있거든요. 요거 딱 하나로 속이 쓰려오고 있어요 지금. 오, 아, 오, 그래, 이게 아, 계속 오는구나. 오, 잠깐만요, 잘못했어요. 잠깐만, 하나님, 이렇게 안 살게요. 이렇게 안 살게요. 뭐 있지? 냉장고에? 잠깐만, 이거 다 먹었어. 주작 아니고, 오바 아니고. 속 아파요, 속이 아파요. 아, 와, 제가 원래 위염이 조금 있긴 한데, 맵기 정도로 숫자로 나타내면, 10이요. 10. 만약에 핵폭탄이 있어, 핵폭탄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, 이거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. 그럼 여기서부터 터져가지고, 뭐 이렇게 오는 느낌이에요.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? 와, 이거 진짜 속 아프다, 진짜. 제가 사실, 한 조각 더 먹어보려고 잘랐거든요. 아직 안 왔을 때? 뒤질 뻔했어. 아, 배 아파. 봉인하겠습니다. 못 먹는 거예요, 얘는. 제가 불닭을 먹고는 속이 안 쓰려요. 캡사이신? 뭐, 엽떡? 아니면은, 뭐, 송주불냉면? 이런 걸 먹어야 속이 쓰린데, 저거 한, 요 손톱보다 요만한 거 하나로, 아, 속 아파요, 지금. 둘을 그렇게 마셨는데. 아무튼 여러분, 요약은 42,000원 내고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만 사세요. 일단 오늘은 끝.